시편 108편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그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묻 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련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고 골짜기를 측량하련다. 길라도 나의 것이요. 문하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수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련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련다. 누가 나를 경관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10편, 109편.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오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베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저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 없으시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10편, 110편.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원해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신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 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주검을 이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 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10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곧묻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손수 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재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시편 112편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시편 113편.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10편 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수당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 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수당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쏟아나게 하신다. 아멘.